우리 미니 등짝을 보자. 팀쿡 도와줘. 어차피 리프레쉬도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지난 2019년 2월에 구입한 애플의 맥 미니. 아마 2014년 이후 오랜만에 리프레쉬된 제품이라서 한참을 기다렸기 때문에 한국에 정발하자마자 저도 이 녀석을 바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포토샵이나 팟컷을 했을 때 프레임이 끊기는 램이 부족하는 현상, 그리고 가끔씩 게임을 하게 되면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부족한 게 너무나도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맥 미니를 새롭게 탈바꿈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업그레이드의 가장 시급한 순서는 첫 번째로 램 업그레이드, 그리고 4K 모니터. 지금 여기 모니터가 없죠. 4K 모니터를 새로 샀고, 세 번째는 그래픽카드를 달아주기 위해 이 GPU라는 것을 새롭게 구입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을 모두 뜯어서 언박싱 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가장 시급한 첫 번째 문제, 맥 미니의 배를 따서 램을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지난 1년간 사용한 맥 미니의 간단한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굉장히 작은 PC, 손바닥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아니면 갤럭시 Z 플립을 함께 비교했을 때, 펼쳤을 때는 요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데스크탑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작은 초소형 PC입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두고 쓸 때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반듯하게 정사각형의 디자인, 무게는 1.3kg인데 사실 얘가 데스크탑 형태의 PC이기 때문에 들고 다닐 일은 없어서 무게는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케이스 또한 알루미늄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케이스임을 알 수 있죠. 가끔씩 보면 맥북이나 뭐 일반 애플 기기들에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스티커 붙이는 것을 비추드립니다. 왜냐? 이게 사용해보니까, 얘를 오래 사용하잖아요? 쉽게 지워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남다 보니까 알루미늄인 금속도 약간 색이 변하더라고요. 데스크탑은 그냥 한 자리에 두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들고 다니는 맥북의 경우 스티커가 있는 자리를 떼게 되면 이 색이 좀 안 맞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PC인 것은 말을 했고, 작은 PC가 인텔 쪽에서 나오는 것은 NUC라고 누크라는 모델이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에이서나 레노버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제조를 하긴 하지만, 특히 인텔의 누크를 보면 저는 코드를 꼽는 어댑터가 굉장히 크거든요. 하지만 맥 미니의 경우 파워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얇은 케이블을 끼우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얘에 더 옵션을 넣더라도 내장 그래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파이널 컷이나 렌더링을 돌릴 때 퍼포먼스가 부족한 게 느껴지고, 처음에 구입했을 때 애플답지 않게 확장 포트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실제로 써보니까 이 포트가 결국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USB-A 포트가 두 개인 것, 그리고 모니터마다 다르지만 DP 포트가 없는 것은, 저는 DP 포트가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맥 미니가 가성비가 좋냐? 맥 미니의 가성비가 좋다고 절대 말할 수는 없어요. 제품 자체만 해도 거의 1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이것을 구입하고도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다 따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가성비를 따진다면 애플답지 않게 아이맥의 경우 화질이 우수한 5K 모니터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성능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넌 왜 아이맥을 구입 안 해? 저는 사실 아이맥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디자인이 바뀌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베젤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다는 것이 불만족스러웠어요. 아마 제가 2014년에 구입한 LG 모니터의 베젤보다 더 두꺼울걸요? 그럼 분해를 하기 전에 제 맥 미니의 사양을 보여드리자면, 얘는 특이하게 파워 버튼이 뒤에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다른 4K 모니터에 요 타입C 케이블만 연결하면, 지금 여기서 사양을 봤을 때 CPU는 8세대 인텔 i5 8500, 램은 8GB, 인텔의 내장 그래픽, 그리고 저장 공간은 256GB의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CPU는 그래도 구형이긴 하지만 6코어라서 꽤 괜찮은 편이고, 솔직히 제가 후회되는 것은, 이렇게 오래 사용할 줄 알았다면 그냥 차라리 i7에 10기가 인터넷, 10기가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10기가 이더넷 옵션도 선택할 걸 그랬어요. 아무튼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시스템을 종료하고 바로 분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저는 보존기간이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직접 분해해서 자가 교체를 하게 되는데, 만약 보존기간 내라면 서비스센터에서도 공임비를 지불하면 교체를 해줘요. 먼저 밑부분에 요 검은색이 있는데 요거를 빼줘야 돼요. 밑에 있는 요 커버가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6개의 나사를 모두 제거해 줘야 돼요. 이야, 이것도 변태스럽게 나사의 길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잘 표시해 두고 커버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와이파이 안테나 그림이 있는 것처럼 여기를 살짝 들어보면 안쪽에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고, 이 안테나에 연결된 나사도 풀어주고 나면 커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신기하게 와이파이 안테나를 바닥에 하단을 통해서 연결을 해놨어요. 진짜 애플이 퀄리티는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내부를 보면 중앙에 블로우 팬이 있고, 이 팬이 열을 뒤쪽으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팬을, 야, 이거는 무슨 팬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놨냐? 겉모습과 마찬가지로 내부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사실 업그레이드에 대한 용이성은 별로 좋지는 않죠. 지금 단순히 램 하나만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요. 볼트를 풀고 나면 이렇게 이제 팬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팬도 밑에 있는 케이블을 뽑아주고, 이야, 얘는 신기하게 1년 동안 썼는데 팬도 먼지가 별로 들어가지 않고 엄청 깨끗한데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전원 커넥트도 조심히 뽑아줬습니다. 이거를 빼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혹시 핀이 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위쪽에 LED 인디케이터를 위한 요 케이블, 작은 케이블도 뽑아주고, 메인보드에 있는 여기 두 개의 나사를 풀어주겠습니다. 요 나사는 꽤 크게 되어 있는데, 우와, 어우, 굉장히 빡빡한데요. 다음에 다시 맥 미니를 뒤로 돌려서 이 상태에서 여기를 밀어주면 아주 쉽게 맥 미니의 메인보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애플 로고 쪽에도 동그랗게 처리가 되어 있고, 지금 빠지지 않는 왼쪽 부분은 일반 PC를 보면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가는 맥 미니의 파워가 있습니다. 애플의 메인보드가 있는데 그냥 봐서는 맥북 프로나 맥북 시리즈에 비해 메인보드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어떠한 부품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전원부, 아마 SSD가 여기에 있는 것 같고, 여기는 그 메인보드에 있는 동그란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위로 추측됩니다. 램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여기 있는 캡을 열어줘야 돼요. 이 부분을 이제 열게 되면 애플의 기본 램이 들어있습니다. 슬롯은 두 개인데 두 개의 램이 꽂혀있다는 것은 4기가 4기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것을 이제 모두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 무슨 램이 튕겨져 오는 소리가 경쾌한 소리로 올라오게 됩니다. 램을 뽑아보면 SK하이닉스의 4기가 램이 두 개 꽂혀있습니다. 요거 둘 다 동일한 램으로 되어 있고, 진짜 이것 또한 애플이 변태스럽다고 느껴진 게, 애플의 로직보드와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뭐 변태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새로 구입한 램을, 새로 구입한 건 삼성의 16GB 램, 요것을 또 하나의 16GB 램을, 32GB 램 장착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밑에 있는 CPU도 서멀 그리스를 재도포해 주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 다시 고무 마개를 끼워준 다음에 램 커버를 다시 닫고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맥 미니의 뚜껑을 끼워주면 끝! 다시 이제 파워를 연결하고, 아, 된다 된다 된다. 지금 켜지는 건 정상으로 켜졌고, 현재 메모리를 보면 16GB 두 개 모두 정상으로 32GB가 설치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맥 미니 살리기 프로젝트 첫 번째, 램을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미니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제품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데스크
데스크탑에 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정도였고 아마 컴퓨터에 조그만 관심이 있다면 쉽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여기에 맞는 제가 그 삼성의 4K 모니터를 구입해놨어요. 제가 항상 LG 모니터만 구입하다가 요즘에 삼성 것은 어떨까 싶어서 구입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뜯어보고 마지막에는 얘 CPU가 i5 8500급이니까 윈도우를 설치하면 그래픽카드만 받쳐주면 배틀그라운드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이지만 외장 그래픽을 붙여줄 수 있는 이 GPU까지 이 맥 미니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아니 3월에는 제가 오늘 발표된 그 컴퓨터 케이스 중에서 진짜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출시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국에 정발하면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라이젠 3950X 고 PC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애플 라이트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